사실은 동안이라는 거는 얼굴이나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사실 자기 나이 나타나는데 얼핏 보면 젊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세하고 그 다음에 옷 스타일 그리고 살이 많이 안 찐 거 거기다가 좀 피부가 작고 좋은 게 너무 많아갖고 머리숱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몸 전체의 건강을 신경 쓴다는 그녀. 그렇다면 그녀의 현재 피부 상태는? 엑셀런트. 대단하다. 그녀의 동안 피부를 지키는 비밀은 바로 세안에 있다는데. 손가락 사용한다. 손 전체 사용 안 하고 손가락 사용한다. 그리고 물을 너무 차지 않고 미온수로 한다. 그리고 저는 수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안에 쓰는 물은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로 준비한다는데 매번 온도를 재서 같은 온도의 미온수를 준비하는 그녀다. 저랑 세안법이 거의 흡사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미온수를 이용해 씻으면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클렌징을 할 때도 손 전체가 아닌 손가락 끝만 이용해서 문질러 준다는데 손을 다 닿으면은 이게 피부에 아무래도 주름이 갈까봐 손 끝으로만 하고 또 제가 혈정 같은 걸 알아서 조금씩 더 눌러주고 하면은 좀 얼굴이 작아지고 탄력도 생기고 이런 거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얼굴을 잘 씻어준 다음 그녀가 하는 행동은 수건으로 말리지 말고 톡톡톡 떨기면서 말리거든요. 수건으로 안 닦으세요? 수건에 있는 머지가 얼굴을 덮어서 땀구멍도 막을 수 있고 또 주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흡수되도록 이렇게 말리면 하나도 땡기지도 않고 얼굴이 좀 작아지는 느낌? 아, 수건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얘기해도 안 듣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죠. 결을 안 하셔서 모르셔서 그렇지 얘기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면 사이만 나빠지기 때문에. 그때 강쌤은 수건으로 얼굴을 퍽퍽 닦으시죠. 퍽퍽 닦죠. 남자들은 대부분 막 퍽퍽. 그게 진짜 사나이죠. 예. 그렇죠. 네. 네.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참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 저렇게 우아하고 예쁘게 나이 드는 것은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늙고 싶어요.